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봐주실까요? 오늘은 현대건설과 LG에너지솔루션, JVM과 SK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대건설부터 봐주실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14% 정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의 2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하반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익성장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건설업종 자체가 약간은 부진한 반면에 해외 쪽의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이익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해외 부분이 작년 4분기가 매출액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 상반기에는 46%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그 해외 부분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높은 수주 성과에 힘입은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9.6조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사우디 쪽의 그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꾸준한 수주가 또한 기대된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와 내년까지 해외 쪽의 그 사업 부분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JVM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JVM 같은 경우도 실적이 가장 그 성장하는 업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동반 성장하면서 2분기 실적 역시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4분기, 매분기로 갈수록 이에 따른 그 수출이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출하는 제품의 그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마진율이 매분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그 JVM 같은 경우는 올해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꾸준하게 수출량, 특히 유럽향 매출 성장이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고맙습니다.